샬롬 샬롬 거부스 목사입니다. 샤바샬롬 샬롬, 샤바샬롬. 에루살렘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감람산 정상입니다. 보통 순례자들은 이 아래 전망대에서 기도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가는데요, 이 전망대보다 더 높은 성전 밖 동쪽 감람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이곳은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붉은 송아지를 진영 밖 2000규빗, 동쪽으로 2000규빗이니까 바로 1km가 채 안 되는 바로 정상 이곳에서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정결례로 쓴 그런 재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동쪽 산 감람산 정상입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그 테러를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성에서 바로 감람산 동쪽 로시 정상을 이렇게 지나가던 곳이라고 했는데, 후스라는 인물이 여기서 다윗을 맞습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동쪽 산 감람산 정상에서 다윗은 후세를 만나고 죽음을 면하고 피신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오게 하셨는데 이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성자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저희 교회 강단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 이성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성경의 인물을 어떤 인물로 표현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은 누가 같은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가장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도움대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름다운 그런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믿음의 영웅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성자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엄청난 그런 축복의 DNA로 쏟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여성 모임의 대표자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 사역자들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랑하고 더 루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과 결혼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축복을 받는 누가 같은 그런 사역이 모든 성도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개척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같이 울면서 또 뛰며 춤추며 작은 숫자지만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리손 레지온 이고르 목사님 교회 방문하여 도전되는 강력한 말씀을 전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재충전하여 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그 마음을 함께 불태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우리가 이 개척하는 그 교회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고 또 격려를 드렸고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두 주먹이 불끈져지고, 예수와를 위해 살리라, 내가 예수와 그분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거리라는 그런 그 결의가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졌고, 그들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들의 심장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내셔널 필라델피아 서울 김평광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옥합을 깨드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 이루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더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바로 이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줘야 될 것, 무엇보다도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그 눈에 눈물을 씻겨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강단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제가 가면 이제 새롭게 꾸며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정교 장로님과 또
모든 사역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한 달 동안에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 담임 목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더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마치고 곧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펼치시길 바라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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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소파를 불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샤바 샬롬. 사도들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로 와 주시옵소서. Like only churches give him the wisdom and power. 여기서 that I am saved is for you, pastor. And I'm serving as a pastor. 이 법에 루시움 집에. 주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Jesus Christ. Oh, it's Lord, dear Lord. Amen, amen. Thank you, God. Thank you, God.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들 완벽히 이루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But God is pleased mostly with this church. 저는 이 이스라엘에 와서 많은 것을 다녔지만 이곳에 온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목사님 부부와 또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can feel that you, God is comforting you. 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여기 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애언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알렉산더의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Every time I come to Jerusalem, I want to come visit you.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буду приезжать в Иерусалим, я хочу приезжать, чтобы посетить. Ам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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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лава Богу! Слава Богу! Слава Богу! Глория, глория! Аллилуйя! Амин.